좀 대답이 뭐 좀 무책임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저희가 사실 이제 환경과 조건 때문에 많은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? 때문에 저희가 촬영 독일에서 할 때 스텝이 4명뿐이 없었거든요. 배우 2명이었고, 근데 배우 쓸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났는지 그때 촬영 감독이었어요, 그 사람이. 박풍렬이라고. 그래서 테스트 촬영을 전날 했었는데 그때 그 언덕 위로 올라가기 시간을 물어보라고 제가 시켰었어요. 제가 카메라 잡고. 근데 그걸 찍고 나는데 뭔가 저한테 그 남았나 본다. 그래서 하루가 이틀 있다 우리 촬영을 시작했을 때 그 씬을 진짜 영화에 넣게 됐어요. 그게 뭐 얼마나 그걸 갖고서 벌려나갈지 몰랐죠. 근데 일단은 찍었고 그 찍은 거가 마음에 들었어요. 그 말로 이 씬이 뭘 의미한다는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그걸 찍었을 때 뭔가 이게 맞다 그런 것만 체크를 한 것 같고요. 그래서 그 다음에도 한 번 더 나오게 했고 그 다음에 서울에서 한 번 더 나오게 한 것 같습니다.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만든 사람이 이건 어떤 걸 의미한다 이런 걸 상징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재미없는 것 같고요. 만들었을 때 그 제가 화면 안에 담았던 모든 소리와 이미지 그런 요소들이 어우러진 속에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하고요. 그거를 그냥 어떤 식으로 잘 수용하는 분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점을 많이 말씀드리겠습니다.